우리가 김기태 목사님을 만나서 찬양을 하나 배웠죠. 다 표현 못해요. 나 표현하거든요. 네 번째 소절은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주 찬양 가사가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찬양가 만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시애틀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좀 위치가 제가 있는 위치가 장소가 좀 그래서 보통은 그 176 스트리트에 있는 그 보드를 통과해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피스 아치 맨 서쪽에 있는 그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 미국 국경은 넘지 않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피켓을,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팻말이냐면 2011년 5월 21일이 세상 끝날이다. 이런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설계자인 해럴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난 5월 21일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같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어떻게 계산한 게 거기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복잡해가지고 제가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아직도 그게 웹사이트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에 뭐 노아의 홍수의 날과 뭐 예수님 오신 날과 뭐 다니엘서 막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바로 올해 2011년 5월 21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송 설계자되는 그분은 아주 극보수주의죠.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모든 답이 있고,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나를 성경에 안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죠. 물론 우리가,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뭐 이단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다만 오늘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날을 그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그 날이 언제인지 미리 알고 또 그래서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언제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의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이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한 짝을 이루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벌
말씀하시면서 20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말씀하시죠.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그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때때마다 그런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과도하게 우리의 그 생각이나 생활에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은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은 온다,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징조들이 그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군요. 우리 성도들은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잘 준비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오기로 한 손님이 있어요. 중요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거반 이때쯤 이제 서로 대충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때쯤 됐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요. 분명히 이제 오기로 한 그 중요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집안에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건 아니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죠? 사실은 말이죠. 오기로 한 중요한 손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손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다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준비 다 끝내놓고 오실 손님이 문을 두드리면 빨리 나가서 문을 열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초기에는 봄과 가을 두 번 이렇게 정기 신방을 했는데 이제 봄 신방만 하죠. 그 지난 4월 때는 봄 신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 신방교인들이 신방하는 집에 가면 어때요?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과 때는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날과 그 때를 우리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장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 개의 비유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에 한 개의 비유 말씀만 읽은 거예요. 뒤에 이제 두 개의 비유 말씀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두 개의 말씀도 포함돼서 오늘 설교 본문이 사실 됩니다.
대신에 이 세 개의 비유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주일의 짧은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점들만 살펴보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삶이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의 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25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세상 마지막 날이다, 세상 끝날이다, 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날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끝나면서 또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 날은 우리의 진정한 바라는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도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구애받지 말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대신에 너희들은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그러면 됩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지막 날이 어때요? 그 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현재 그 천국에 합당한 그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위해서 평소에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날 직전에 다음 달은 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때 준비하고 시작하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마지막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첫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살피는데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살폈어요. 겉으로. 대충.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런 얄팍한 성급한 판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 했어.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다리던 신랑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오니까 그때라도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름을 잘 준비해둔 다른 처녀들이 다 몸이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만든 그 이치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니까 저 사람들도 자는데 애기도 자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만일 살피지 않는 성도다. 그럼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지. 나는 완전해. 나는 괜찮아. 이러는 사람 역시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자신을 살펴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잘 살피고 깨닫고 채우는 그 일, 그 일이 보통 성도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특별한 뭐 성도가 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그게 어떤 조건을 하셨다면, 조건,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들을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각자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늘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세상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절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 때문에 부모 탓을 하지도 마시고, 또 세상 탓을 하지도 마시고, 오직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체험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마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잘 준비된 성도,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둘째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모든 일에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 비유 말씀도 잘 알죠? 탈란트 비유의 말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일이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사명.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맡겨주셨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의 이제 그 지위 있는 그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면 그것은 무슨 일인지 그 대통령이 시킨 거고 대통령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시켰는데 어떤 거 내 마음에 드니까 잘하고 어떤 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그 불충성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 사람 잘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어떤 거 시켰는데 잘해요. 어떤 거 시켰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요. 그 대통령이 그 사람 어떻게 가겠어요? 안 쓰죠. 아, 이 사람 신실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보겠죠. 자, 이 대통령의 하루는 말이죠. 나를, 여러분을 이웃 나라의 또 다른
만나라고 대사를 보냈다면, 대사.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다른 하루는요, 길에 집도 없는 거지에게 가서 자신이 지금 먹던 샌드위치를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를 주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거지한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로 가는 일하고 이런 그 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일로만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한 나라의 대사로 가는 일이든지 거지한테 가서 빵 한 조각을 주는 일이든지 똑같이 누가 시킨 거예요? 똑같은 대통령이 시킨 일이고 그건 둘 다 똑같이 대통령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시키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5달러한테 맡은 종은 많이 받았지요. 1달러한테 맡은 종은 적게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똑같이 주인의 탈란트고 주인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는 한 달러를 받고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주인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여튼 일을 해라. 실패라든지 성공하든지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 그 결과는 나한테 맡겨라. 괜찮다. 너는 이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활용을 해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라.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기대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내일이, 실제로 말이죠. 오늘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내일이 세상 끝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평소처럼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만약 화요일이 세상 끝날이 된다면 내일 모레가 될 세상 끝날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내일은 어렵지 않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월요일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일이 세상 끝날이라면 이거 내일이 세상 끝날이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말이죠. 그때 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화요일 세상 끝나려면 월요일에 직장이나 직장에 출근을 하십시오. 출근을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월요일에 비즈니스 문을 오픈해서 일을 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월요일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 다음 화요일에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제로 내일이 세상 끝나기라면 오늘을 어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쉽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천군에 합당한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성공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실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평가,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요, 마지막을 위해서 잘 준비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잘 준비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 맺는 성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러면서도 참된 열매,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오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유명하게도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되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요. 키가 자라는 것만큼 우리 성도로 간다면 작은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만큼 더 크다. 그거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내 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대갚아줄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대갚아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세상에서 천하고 더럽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입으로서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소와 같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각자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돌볼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어서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내가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으시고 영생에 다 같이 함께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무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생활을 그런 준비된 성도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그런 처녀들과 같이 우리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살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과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서 맡겨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약한 사람을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목양인 성도님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목양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